동태찌개 하나로 국민들의 입맛을 평정한 이곳. 연동의 국물 특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 벌건 국물, 시뻘건 국물. 오늘 좀 제 의상과 좀 매치가 되나요? 벌건 국물은 도대체 뭘까요? 자,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. 아세이 동, 유세이 태, 동, 태, 동, 태. 이 안에 지금 빛깔 보이십니까? 야, 반들반들 하면서 이 뽀얀 속살. 굉장히 부드러워. 아, 제가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, 아, 보통 우리가 드는 이 수저는 너무 작아.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저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요. 음식에 따라 장도 달라지는 법. 그래야 더 맛있다고요. 초대형 수저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. 깔깔하니 좁게 넘어가면서 시원합니다. 이렇게 뜨겁고 매콤한 걸 먹는데 시원하다. 벌써 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혀. 보통 이런 동태찌개를 딱 먹고 나서 밖에 착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이 싹 불어와. 뭔가 사우나에서 금방 나온 듯한 그런 느낌. 너무 개운한. 와, 땀을 쭉 빼면서. 이게 해장이지. 부러운 속살 맛봤으니 이젠 뜬그란 해장탕 맛봐야죠. 전용 숟가락은 필수.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. 딱 씹을 때마다 싹 퍼지면서 그 알갱이들이 알을 싸고 있는 그 알집 있잖아요. 그 쫄깃쫄깃한 그 알집. 그 알집이 그 일품이야. 이 식감이야.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하고 담백한 3종 세트 내장. 육즙이 터져 터져. 아유, 죄송해요. 아유, 좋다. 맛의 눈개 선생의 한 줄 논평.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. 우후, 이리 먹고 똥티 먹고 놀아봅시다.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해장에 최고예요.